저는 여러분 보시고는 기장. 저는 복도에 앉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동생을 이제 여기 안쪽으로 짬박혀 놨어요. 3시간 후 이상됩니다.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좋아해요. 저는 저희들 항상 이거 없지. 휴지. 이 당연히 없지. 아, 나 거 있다. 물티슈. 이번 여행으로 우리가 지금 나 이거 뭐야 늘어난 거 봐봐. 맞아. 다시. 이번 여행에 홍콩 가잖아요. 홍콩은 완전 습하고 더운 나라라서 우리 백타 한 번 이상은 싸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규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 규칙. 저희 약간 짜증나면 소리 지르는 비명 시스터즈거든요. 그래서 누가 비명 지른다 그러면은 자기가 얼른 알아채서 오해야 오해 이걸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자기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을 때 얼른 타임 타임을 해서 10초 동안 쇼타임 10초 동안 이거 하면 돼요. 그리고 10초 동안 카메라를 틀 거예요. 화를 어떻게 내는지. 그럼 민망해서 많이 못 내니까. 맞아. 하여튼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정했어요. 이렇게 해도 막상 비명 지르면은 오해요 오해 이 소리 잘 안 나와요. 근데 해야지. 드디어 나갑니다. 도착비. 우리는 공항철도 AEL을 타고 홍콩 섬으로 갈 거예요. 기대 기대. 제가 홍콩 발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광둥어로 연습해 봤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응어 음식공 광둥에 아니라 깡둥화. 어때요? 응어 음식공 광둥화. 그럼 놀리는 줄 안다 니까는 아이고 그럼 알려주면 되지 나한테 모든 사람들이 지적을 해주면 되지. 그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내가 다시 역 질문하면 되지. 알았어.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가볼게. 숫자도 외웠어요. 0부터 여기... 시작할게요. 랭 얏 이 썸 세이 응 로 찻 밧 아, 구가 뭐였지? 구? 구, 까우? 까운가? 까우. 까우, 십은 쌉. 이게 지금 클룩에서 산 그 AEL이라고 공항철도 티켓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구매를 안 해도 되고, 여기서 QR코드를 안 찍어도 되고, 일단은, 여기 MRT를 탄, MTR을 탄 다음에, 이거를 MTR을 타고 거기 도착해서 이제 저희가 홍콩역에 내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QR을 찍으면 된대요. 저희는 왕복 티켓을 했기 때문에 두 번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번 찍고 절대 지우면 안 돼요. 한 번 더 찍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됐다. 드디어 홍콩 오고 실감난다. 실감난다. 예예. 이상한 사람 만들기 짠다. 너 이상한 사람이잖아. 아니거든. 착착해 게임 좀. 하필이면 레벨 커트. 여기서 집 짓는데 여기 건너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 건너. 아,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홍콩 날씨 무시하고 이런 반팔 입고 왔다가 뭐 무시하진 않았는데 예상은 했었는데 아, 그래도 너무 더워요. 아, 힘들어. 진짜 좋아. 뭐야? 다라라라라 달라리랄라 라리라라라 랄라리랄라. 아, 시원해. 그나마 여기 좀 시원하다. 그러니까 방향으로. 와우, 여기 이렇게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용. 아,
말한 거 입어놨나 봐. 언니가 언니랑 꼭 최대한 시원하게 입었습니다. 짜잔비. 여기 이렇게 QR로 접속을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좋겠다. 내가 다 해주고 난 찍혔을 테고. 미안한데 너 내 거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 내 얼굴이 없는 대신 너가 많이 나왔어. 지금 바깥에 엄청 더운데 지금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 이거 뭐죠? 명성에 걸맞지 않는 이 빵꾸빵꾸들. 그리고 컵이 깨졌어요, 심지어. 아, 근데 이게 이 깨진 게 중국에서는 좋은 뜻이래. 여기 오래됐다는 그래? 뜻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고 유명세가 있었다는 뜻이래, 중국. 그래요? 들으셨죠? 마셔볼게요. 목탈. 표정이 너무 적나라면 안 되는데. 아, 맛을 설명해 주세요. 한국말로만요. 저도 안 먹는다. 저도 안 먹고. 너 되게 잘 고른다 이런 거. 몰라요. 재미나이로 하는 거네. 에미나이 아니고 재미나이. 여기 아주 센스 있게 핸드릭스 샷에 5위까지. 오이. 지금 딤섬집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지금. You know this, right? Oh. I actually don't know the rules. Yeah. Is it good? 우리 건배, 네. 건배하자. 건배. 와우. 예. 랑가이뽕. 우와. 사람 되게 많네. 아, 여기라도 가자. 여기 그 클럽 바, 지금 아, I'm recording. 아, 여기 지금 술집 바이브가 다들 분위기가 축축 처지고 있어요. 약간 EDM처럼 붐치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약간 70년대 바이브? 약간 별로예요.
when you break it from down. Break it from down. Ah!대신에 이렇게 빵이랑 커피, 주스 이런 게 무료 제공이 돼요. 어디 갔었어? 현지인처럼 입어가지고 존나 못 찾았네. 어쩔 거야. 한국 라면이 이거밖에 없다고요. 컵라면이. 밑에 좀 있긴 한데 우린 컵라면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몬스터 빌딩에 갈 거예요. 그 홍콩 사진 보면은 막 빌딩 사이에서 이렇게 막 디귿자로, 아, 물 맞았어. 그 빌딩 디귿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엄청 높은 빌딩으로 많이 사진들 찍잖아요. 거기가 메루메루 몬스터 빌딩, 그리고 뭐 익청 빌딩 막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를 가기 전에 익청 빌딩인가 몬스터 빌딩인가 어쩌고 거기 가기 전에 저희는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잔비. 자, 여기 오늘 갈 집은 여기거든요. 이름 뭐야? 피키? 삐끼 아니고 피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좋은데? 식전빵. 여기 분위기 되게 좋아요. 먹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귀엽다? 나도. 얼마나 매울까, 이거? 어떤 것만큼 매울까? 아니, 안 맵지. 엄마 다 먹고, 티라미수. 크레마가 쩔죠. 어. 혜연이가 가고 싶다던 어퍼라 디지퍼 하우스.
싫다 이러면 한다. 입니다. 매콤하게. 아, 국물 있으면 참 좋은데 홍콩에는 국물 있는 컵라면을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귀엽다.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23분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한 세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새벽 5시 반에 잤거든요. 또 목소리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 여행이랑 안 맞나 요즘에? 이제 여행 그만 가야 될까요? 갈 때마다 목이 쉬어. 아 정말. 여기 카페 되게 팬시한데요? 오 멋있다. 와 70인치. 내가 손이 큰 게 아니라고. 아 물론 크긴 커. 아니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잘하긴 하네. 맛있어? 존나 맛있어. 아 맛있다. 맛있긴 하다. 예전에 홍콩 살던 애 있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잘 주문을 했습니다. 미쳤어요. 기름진 냄새. 첫끼 식사. 맥도날드. 첫끼가 아닌가? 신라면이 첫끼였던 걸까? 그건 그렇지. 재미 스탠리를 제가 예전 8년 전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약간 사진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서 스탠리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또 되돌아왔습니다. 아 예전에 홍콩 와가지고 사진 찍는 것들 중에서 스탠리에서 찍은 게 제일 예뻤거든. 근데 나 옛날 감성이 안 나온다 이제. 이탈리아 갔었을 때 이런 분위기였다. 그러네. 그것도 양인들도 많네.
약간 홍콩은 너무 바쁘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관광을 하면은 막 너무 사람들도 붐비고 막 여기저기 막 덥고 막 그래서 가끔 짜증이 막 솟구치거든요. 근데 여기 스탠리는 너무 여유롭고 물론 바닷바람 때문에 조금 습하기는 한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도 오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그렇게 또 사람이 없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고 맞아 너무 없어도 무섭거든 이런 동네는 맞아 산이 막 우거진 상태에서 오면은 너무 자연 안에 있으면 좀 무섭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정도의 인구수 덥지 않고 어 진짜 정말 좋아요. 저기 마사지 있다. 마사지? 얼마지? 이런 데는 비싸. 맞아 인력이 부족하거든. 짜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와 근데 진짜 많이 어둡긴 하다. 완전 진짜 클라우디. 지금 우리 여행에 비가 빠지면 안 되는데 와 비가 왔습니다. 혜연이가 원래 항상 이렇게 부적 들고 다니거든요. 우산을 들고 여행을 하면 비가 안 와가지고 혜연이가 항상 부적을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이번 여행은 부적을 안 들고 다녔더니 그래도 꽤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만 오잖아요. 우와 맛있겠다. 이거 나 좋아하는데 진짜 언니 다 먹어. 그래 똥이야 나 한 입만 먹어. 저희 역시 한식당을 와야 돼요. 애호박전. 응? 애호박전. 배달도 많이 하나 봐. 진짜 오랫동안 안 나왔다가 드디어 나왔어요. 어우, 차가워. 맛있겠다. 어, 공깃밥 세트인가 보다. 오, 좋다. 땡큐. 오, 떡볶이 궁금한데요? 있어. 아 맛있겠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정류비. 아 나는 제일 좋아하는 거 아직 안 정해서 네 개 다 먹어야겠다. 지금 당장. 당연하지 나인데. 어 냄새 너무 좋아 버터 향. 나. 맛있는 덥죠? 그 다음 커피향. 아니요, 전 홍콩 사람들이 한국인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컵라면. 와, 컵라면은 한국 거를 안 해놓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마라, 불닭, 납작, 국면까지 있어. 여기 다 있어. 종류 다 있어. 진짜 푸숑올 걸. 와 대박이다 여기. 자. 저희는 지금 마지막 날을 위해서 브런치를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반대로 갔어야 되긴 한데. 그래, 가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가서 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 썸네일.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까 아침부터 혜연이가 자꾸 나한테 언니, 내가 피리 불면 언니가 뱀해? 이러는 거예요. 해봐. 이제 카메라 앞에 와서 엄청 소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 어이없삼. 어, 잠깐만. 네? 우리 이렇게 일찍 나온 거 홍콩 여행 중에 처음이지? 아, 인정? 9시 28분. 우리 지금 홍콩 여행 중에 이렇게 일찍 나온 거 처음이에요. 첫날 몇 시 나왔어?
여기 아니면 못 먹을 것 같지? 지금 포장 실력. 이게 하나에 $20인데 세 개를 하면 $50래요. 그래서 총 $100에 구이 나는데. 여기 빨대 두 개나 넣냐고 물었더니 빨리 먹으라고 쉽게 먹으라고 줬대요. 피리 좀 불어줘야 되겠네. 하모니카 뭔지 알지? 칠피리. 제가 여태까지 홍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 다 신맛이었거든요. 그래서 홍콩 애들은 신맛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편견이 생길 뻔했는데 지금 이 맛집을 보니까 또 맛있어요. 안 쉬어요. 꾸수. 지금 커피 오면서 조금씩 찔끔찔끔 마셔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개방복도. 자, 얘네들은 꺾어줘. 얘는 일반이고요. 얘가 갈릭. 얘는 애플 시나몬. 그리고 얘 블랙베리. 아니다, 그냥 블루베리. 그리고 얘 스트로베리. 지금 약간 살짝 옆에다가 토했거든요. 스트로베리 애들이. 먹어볼게요. 맛있어? 일단 기본부터 먹어봐야 돼. 기본. 이쪽 먹어봐. 좀 더 먹어야 진가를 알 수 있어. 맛있다. 약간 이게 페스츄리로 돼 있는 게 포르투갈 버전. 맛있죠? 오, 잘 자른다니. 어? 잘 자른다. 좀 우산 놓고 왔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져요. 근데 다행히 택시한 휴휴딸. 아이고, 길 어디 갔어? 아이고,